자, 38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일단 선생님이 먼저 관계없는 문장은 빼냈다. 한번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바로 snowy owl, 그러니까 흰 올빼미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자. 흰 올빼미 귀는 are not visible. 볼수 없습니다. 뭐로부터는? 바깥으로부터는. 자, 그러나 it has incredible hearing. 그것은 놀랄 정도의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흰 올빼미 얼굴의 깃털은, 자, 소리를 안 내야 합니다. 어디로? 그것의 귀로. 자,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이지. 뭐? 그것에게 능력을 주면서, 어떤 능력이니? 추상명사 설명. 인간은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는 능력을 주면서. 자, 이런 구조가 되겠네. 자, 그리고 이거는 수일치 조심해야지. 왜냐하면 주어가 바로 face가 아니라 어디야? feathers, 복수지. 그래서 가이드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each of its ears, 그것의 귀 각각은, 여기서 핵은 얘가 핵이지. 그래서 각각은 단수니까 바로 is가 온 거다. 그것의 귀의 각각은 is a different size, 다른 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is higher, 뭐보다? 다른 것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거는 뭐니? 이제 one the other. one the other 언제 쓰지? 딱두 개밖에 없을 때. 근데 귀는 몇개 있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더 높다, 뭐보다? 그 다른 것보다. 그래서 바로 the other 된다는 거. 이거 another로 이렇게 쓰면서 유혹할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초점하자. another는 못 오지, 여기서는. 귀가 두 개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그 다른 크기와 위치, 뭐에? 각각 귀에 다른 크기와 위치가 돕습니다. 그 올빼미가 뭐 하도록? 구별하도록. 뭐 사이에? 소리 사이에.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 help는 준사역이지. 준사역이니까 목적어 목적보 다음에 동사 원형. 근데 동사 원형 말고 또뭐도 올수 있지? 바로 to도 올수 있지. 그리고 이거 사실 이 속이려고 하면 속기가 쉬우니까 이 앞에 주어는 뭐냐 하면 이 the different size and location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 그지? 근데 이거는 뭐다? 한 개념이라는 거지. 다른 크기와 위치를 하나의 개념으로 봤지. 그래서 정관사도 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잖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위를 일치를 물으면 바로 helps 단수로 받아야 되는 거. 자, 이거 좀 체크합시다. 자, 그리고 it can hear. 그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뭐를? 얘가 목적어지. 아주 먼 말바꿈을. 뭐에? 아주 큰 사슴에. 그리고 새의 날개의 퍼덕거림을. 어디? 그 위에서. 그리고 작은 동물이 파는 것을 뭐그 아래서, 그지? 아주 청력이 좋다 이 얘기지. 그러면 뭐 이후에 그 어떤 소리가 그것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지를 자 선택한 후에 그흰 올빼미는 그 머리를 움직입니다. 뭐처럼? 아주 큰 원형 안테나처럼. 안테나처럼 하니까 뭐 하려고 하겠니? To pick up the best reception. 최고의 수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안테나처럼 머리를 이렇게 빙 움직인다. 이런 얘기였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 일치 문제로도 좀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법 문제. 어법 문제라면 특히 그 수일치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될것 같다.